나가서 살기 싫으면 관둬. 나 혼자 나가서 살 테니까. 어? 야야 채윤아. 내 이름 부르지도 마. 고세 넘어갔어? 뭘 넘어가? 고세 어머니 게임에 빠졌냐고. 아 얘가 정말. 아 내가 무슨 게임에 빠졌다 그래? 아니 뭐야.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그랬잖아. 수고스럽지만 자기 짐 좀 챙겨달라고 그랬잖아. 자 그게 아니고 윤나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 아유 바보. 아 얘가 정말 시시한 남자. 너 진짜 혼나고 싶어? 어?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애한테 혼나고 살게? 너 뭐야? 아유 여기 아유 야, 이걸 이게 일어나. 아 뭐예요? 좀 내려오래요. 가보시라고. 가봐. 너 좀 이따 봐. 알았어? 나 참아. 모나스 바보다! 모나스! 모나스다! 다 먹어라. 예. 아자, 아줌마. 케이크 남았어요? 왜요? 저 2층에 좀 올려다 주세요. 내려와서 먹으라 그래요. 올려다 줘요. 난 얘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제 보니 우리 사모님이 쇼핑 강장이셔. 내일 간다고? 아니요. 안 가? 네? 짐 싸고 있자니. 아니, 그래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짐은 왜 싸니? 아까 도로 풀 거예요. 아유, 케이크 맛있는데? 응? 너 지금 누구 놀리니? 아니요. 아니, 니들 갈라서기로 했니? 그래서 넌 안 가고 쟤만 가려고 짐 싸고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갈라서긴 왜 갈라서요. 윤나하고 저는요 한시라도 못 보고 못 살아요. 아이, 그것도 모르세요 엄마. 아 근데 넌 왜 안 가냐고. 쟤 지금 짐 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헤어진다고? 이혼한다고? 네? 아니 왜 이혼을 해요? 너는 가고 얘는 남고 그러면 갈라서는 거 아니야. 뭐 따라오겠죠 뭐. 집까지 게 안 따라오고 배겨요. 잘해봐라. 어이 챙겨 나가. 아, 엄마, 엄마. 야 이봐 윤나야. 말 시키지 마. 나 설득할 생각 말라고. 아 참, 내 말 좀 들어봐, 어?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 나 오늘 그 아저씨 만났는데, 아 저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아저씨가 누구야? 우리 부장님. 근데? 나가지 말래. 그래서 만변했어? 아이고 정말 못났어. 못났어. 응? 아니 너 그 아저씨가 죽으려면 죽을 거야? 아 미치겠네 정말. 선택해. 뭘 선택해? 어머니야 나야. 빨리 결론 내. 빨리 선택해. 약속 어기면 끝이야 진짜. 저 내 얘기 좀 들어봐 윤나야. 어? 아니 빨리 말 안 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서 저 얘기하고 올라올 테니까 화 좀 내지 마. 어? 수고스럽게 내려올 거 없다. 둘 다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아, 엄마 엄마 그럼 아파트 방 안 얻어주실 거예요? 말똥 굴러가는 소리 하지 말고 사라져라. 한 번만 더 변덕 부를 것 같으니 가만 있을 거. 아휴 오만장이 다 떨어지네 진짜. 아휴 어떻게 저게 내 자식이니 그래. 아니 그리고 또 저건 또 어떻게 또 대학 교수님 딸이야? 아유 세상에. 여보세요? 아니 아, 난수를 따로 내보낸다고? 그래 쫓아내기로 했다. 어디 한번 둘이 나가서 아주 찔찔히 고생 좀 해보라지. 아 요새 애들 우리가 미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악하다고. 아 그거 몰라? 둘이 나가서 더 아기자기 응? 그야말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아예 언니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재미나게 살면은 언니 마음만 더 상하고 더 허무하고 배 아파 후회되는 쪽은 언니일걸? 후회되더라도 그쪽이 나을 것 같다. 안 보면 눈에 안 띄면은 속이나 안 뒤집어지지. 아휴 나 요 며칠 동안 정말 끔찍했다. 애미한테 눈꽃만큼 내정이 없어 이 자식이. 애미한테 어쩜 이렇게 냉혹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다 떨린다. 아, 왜? 하도 기가 차고 어이없는 짓을 하길래 너는 여태껏 이렇게 살아온 애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했더니 왜 미안하냐고. 아니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거 뭐 이렇게 살으라고 강요한 적 있냐고. 그건 엄마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었다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대려 댐비잖니. 세상에 어떤 이럴 수가 있니. 옳은 소리 했네. 뭐 뭐야? 아 틀린 말 아니잖아. 누가 언니더러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얘가 사실이잖아. 응? 언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섭섭한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난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얘기야.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잘돼도 잘못돼도 내 탓이 누구 탓 아니야. 또 내 인생 잘못됐건 잘됐건 누구한테 감사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고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생색내고 보상받을 할 거 없어 언니. 아니 그러면은 부모 자식지간에 서로 어떻게 살건 그냥 남남처럼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아야 되니? 관심 갖는 거 하고 보상받으려 하는 거는 다르지. 사실 난수 말 맞아 언니. 뭐가 맞아? 그거 부담스러울 거야. 난수 입장에서 볼 때 언니 그러면 짜증나고 부담스러워. 우리나라 부모들 특히 엄마들 그거 고쳐야 돼. 자식한테 부담 주는 거. 난수 말이 맞는다고 언니. 아니 누가 언니들아 청상업으로 혼자 살라고 그랬어? 언니가 그렇게 스스로 살아놓고 난수도로 어쩌라는 거야? 얘가 정말? 아니 너 혹시 걔들한테 사주받고 나 만나자고 한 거 아니니? 아니 나 결혼한 뒤로 얼굴 한번 못 보고 또 모처럼 외출했는데 마침 이중 씨가 내 아들이 난수 얘기를 해서 겸사겸사 뭐 보자고 그랬어. 잘났다 정말. 그렇게 큰아들 둬서 아주 좋으시겠어. 행복하시겠다고.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맞지? 아무튼 사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난사고 연납해서 언니 인생 어쩌고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 누구 탓을 하겠니. 다 내 탓이지. 잘못 키운 탓. 아 문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버릇이 없어. 그냥 지들 기분 내키는 대로 살겠다고 어른을 공경하기는커녕 그냥 위아래 위계질서 예의 염치 기본 예절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러면서도 지들만 위해달래. 며느리뿐만 아니고 난수도 마찬가지야. 어쩜 세상 그럴 수가 있니. 아니 그러면서 지들은 그러면서 아파트는 왜 얻어달래. 한마디로 기가 찬다. 공허하면서도 허망하면서 얻은 교훈이 바로 그거야. 아 자식 기르는 데서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결코 대학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할 성장기에 공부에 치여서 숨도 못 쉬는 아이들. 응? 공부로 시작해서 대학 입시로 끝나는 자식 교육들.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자식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잘못 키우긴 뭘 잘못 키워요. 그렇게 공부해도 대학 갈까 말까인데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러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요. 남의 일 아니라고요? 우리 정미도 중3대요. 부모 마음이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모난수 언니 아들 아니겠어? 아 세상에 첫밖에 없는 줄 모르고 컸겠지. 아 그러니까는 장가가도 당연히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똑같이 그렇게 외동딸로 큰 며느리 둘이 결혼했으니 저희 둘이는 죽이 잘 맞겠지. 난 당황의 무게가 겁절이고. 아이고 도대체 그놈의 공부가 뭐길래. 나 며느리 드리고 새삼 느낀다고 내가. 그래도 난 우리 난수 지나치게 과부 안 하려고 애쓰고 꽤 민주적으로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 드리고 둘이 하는 짓 보니까 기가 찬다. 아주 기통이 맥힌다고. 이건 뭐 도대체 말을 들어 뭐가 살지. 아 무슨 말을 어떻게 안 듣는데 그래? 난 아주 우습게 한다. 날 어른으로 인정을 안는다고. 지 친구 정도로 한단 말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지들은 10마디 100마디 났으면서 지들만 옳고 잘 안 되는 거야. 글쎄 이거 뭘 시키면은 신용은커녕 왜 절 신부름꾼 취급하냐고 따지고. 그럼 언니도 친구처럼 대해봐. 뭐야? 강압적으로 나가지 말고 진짜 윤나랑 친구같이 지내보라고 한번. 아 무슨 일이든 신부름 시키든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어?
걔한테 물어가면서. 아니 내가 며느리 들였지 무슨 공주마마 모셔왔니? 매사 걔 의견 들어보고 일일이 그냥 결제받아 처리하게? 아니 걔가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뭐 때문에 걔한테 맞춰?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딸이라고 생각해봐. 난수가 딸이라고 가정해보자고 한번. 난수가 딸인데 지금 유나처럼 시집을 갔다. 근데 꼭 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럼 입맛에 꼭 맞는 며느리 노릇할 것 같아? 천만에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야. 알아? 요즘 엄마들 딸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 응? 너 시집 가면은 시부모님 시키는 대로 말씀 고분고분 잘 듣고 다소곳이 살아라.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편의를 살아라 한단 말이야. 왠지 알아? 공부시킨 거 억울하니까. 글쎄 그놈은 공부는 왜 시키냐고 그러니까. 아 그러는 언니는 난수 공부 왜 시켰어? 옆에 꿰차고 앉아갖고 효도하는 방법이나 가르치지. 언니는 뭐 다를 것 같아. 응? 만약에 진짜로 난수가 딸이라면은 언니는 뭐 얘야 넌 시집가서 그냥 시부모님 꼭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시킨 대로 하고 살아라 할 것 같냐고. 웃기지 말어. 더 할걸? 무슨 말 한마디만 듣기만 하면 그냥 냉큼. 예! 너 꿀딸 시집살 갖다 미쳤다고 하니? 당장 가방 사갖고 와! 안 그럴 것 같아? 너 지금 누구 염장 질러러 왔니? 내 얘긴 네 자식 네 자식 환상 갖지 말고 공정하자고. 어? 내 딸이 남의 며느리 되고 남의 딸이 내 며느리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쟨 지금 이사 간다고 짐 다 싸놨는데. 안 갈 거예요. 안 가다니? 너 지금 그 무슨 소리냐? 이사 안 간다고요. 그냥 여기서 살기로 했어요. 아니 짐 다 싸놓고서는 왜 또 갑자기 빈대떡 뒤집기야? 너 왜 그래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여러모로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수랑 아니 신랑이랑 뜻을 같이 했죠. 아니 어떤 점이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난수가 뭐라 그러든. 첫째로 경제적 손실이 없고, 둘째로 우리 시간이 덜 축나고, 셋째로 식사 해결이 쉬울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렇지. 통장 다 털고 대출 받고 친구들한테 커서 하여튼 반값은 준비됐는데요. 아, 요리조리 맞춰보니까 그런 거 갚으면서 살 길이 난감하더라고요. 더구나 봄 되면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도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신랑 월급 다 챙겨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요. 당장 나가.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당장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시다. 난수 너 잠깐 내려와. 왜요 어머니? 좋은 말 할 때 나가거라. 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보기 싫어도 어머니가 참으세요. 전 안 나갈 거니까요. 왜 엄마? 뭐? 경제적인 손실이 없어? 그래서 그냥 눌러 살기로 했어?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경제거든요. 기하면 넘어가겠다. 콧구멍이 왜 두 개인지 이제 알겠네. 어? 기통이 막혀 하나는 벅차니까. 하여튼 그러기로 했으니까요. 안 돼! 당장 나가! 어림없어! 아, 엄마! 여기 내 집이야. 너하고 상관없어. 나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애미로서 할 만큼 다 했어. 나 너 공짜로 먹이고 재울 이유 없어. 나가! 아, 저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 앞통을 한다! 제가 그 소리가 나와? 아, 때리지 마세요, 어머니. 폭력은 비민주적이에요. 당장 짐 챙겨 나가! 있잖아요, 어머니. 넌 또 뭐야? 윤나 용서해주세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윤나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용서해주세요. 아니 네가 왜 대신 사과를 해? 네가 내 며느리냐? 난요? 아니 전요. 윤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용서해주시는 거죠? 아니 이거 뭐가 지금 되는가 보다 싶더니만 도로 원위치 돼버렸잖아. 그래 좋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사는 대신
나 니들 공짜로 하숙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하숙비 내. 알았지? 새해부터 네 월급 통째로 다 나한테 입금시켜. 알았어? 만약에 그랬다간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아니 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버님 역정나셨어요. 그래요? 빨리 올라가세요. 불려. 아니 그래서 내가 늦게 와서 화났어요? 그럼 뭐야, 나 혼자 왠지 그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게 무슨 꼴이야? 미안해요. 모처럼 나간 김에 언니 만났어요. 진짜? 아니, 내가 왜 거짓말해요, 한이한테.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응? 아무 뭐 어머한테 응, 얘기든 전화든지 해야지. 왜 아무 말 없었죠? 그럴 틈이 없었어요. 얼른 만나고 빨리 들어오려고 시간 아끼느라고요. 그랬죠? 뽀뽀. 아니 여기다가 10번. 아 그 누구야? 잔대야 아버님. 아 들어와요. 세탁할 거 좀 내가 하려고요 아버님. 웬 저렇게 빨리 하냐? 저녁밥 안 짓고. 내일 오전에 일찍 외출할 일이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 해놓고 그냥 홀가분하게 다녀오려고요 아버님. 어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기가 막혀서 정말. 네 빨래는 네가 빨아 입으세요. 네 빨래까지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야! 나 불렀니? 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 빨래 해달랬어? 얘가 정말 기분 나쁘게 왜 그래 진짜? 어머나 기분 나쁘셨니? 요? 까불고 있어. 그게 빨리 해달라는 의미도 아니고 뭐니? 그 바구니 우리 아버님 빨래감 담는 거지 뻔히 알면서 왜 거기다 담아놓니? 내 거 갖다 빨지 않고서? 미안한데 난 네 빨래까지 못해줘. 누가 빨래 해달랬어? 아니면 뭐냐고? 어? 지저분하고 냄새나게? 야! 소리 지르지 마. 너 두 손 들고 벗어고 싶니? 꼬였다 너. 이제 보니까 좀 비비 비틀어졌어. 넌 뒤집혔고 아주 홀라당 발라당이네 뭐. 그렇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으니? 네가 무슨 여왕인 줄 알아? 물 마시면 물컵 그대로, 커피 마시면 커피잔 그대로, 빨래 감으면 빨래 감 그대로, 팬티에 불해져! 지저분해서 못 보겠어 그냥! 착각하지 마. 너 특권층 아니야. 얼굴 단장, 몸 단장만 하면 다야? 너 그런 정신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어? 아니면 내가 뭐 네 집 무슨 세탁해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러 들어온 줄 아니? 어? 여태 고생하면서 한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이 나이에 재혼까지 해서 그 짓거리를 또 해? 미쳤어? 드디어 본심이 나오는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과 손잡으면서 그게 바로 네가 설정했던 네 인생의 목표였구나. 어? 손가락 하나 까딱 안고 돈 많은 노친의 품에 안겨 여왕처럼 호화사치하며 한 세상 누려보겠다고? 그래? 그랬다 왜? 배 아프니? 뜰버? 이제 보니 얘가 아주 우리 집 거덜낼래네. 너가 어째? 옳은 말 하니까 찔리니? 그래도 양심은 있어? 그렇게 나서는 게 부럽고 아니겠고 뚫으면은 너도 나처럼 살아. 응? 이중씨하고 이혼하고 돈 많은 노친에 따라가. 야! 야! 너 거기서! 거기 멈춰! 네가 가면 어디까지 갈 거야? 그래? 좋아 해보자고. 내가 지금 끝까지라도 좋지!
맛있게 잘 쓰세요. 예, 감사합니다. 무하게 겹치고 끝냈고 이 남자 오늘 반차량이라고 했겠다. 쑥 나타나서 이걸 내보이면은 아니 지가 입이 벌어지지 안 벌어지게 생겼어? 통대기 김밥에 떡까지 이렇게 샀으니까 스태프들 다 불러드리고 그다음 배우까지 모아드려서 고생들 많죠? 많이들 드시고 기운들 내세요 하면 아 지가 의상실 차는 거 뭐라 그러겠어? 좋았어. 자, 저녁 먹고 밤신. 좋은데요? 자, 저녁 먹고 밤신! 아시죠? 장비 체계 장비! 아, 여보세요? 어, 당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미안해, 여보. 기사 아저씨는 아줌마가 갈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기, 아버님께 당신 잘 말씀 좀 드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야. 둘이 어디까지 띵박질해서 간 거냐고. 병원이에요. 뭐야? 누가? 얼마나 다쳤어? 당신은 올 필요 없어요. 애들 좀 챙겨주고 그리고 아버님한테 잘 말씀 좀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아버님께 사고 났다고 하지 말고요. 아 글쎄 그러니까 병원이 어디냐고. 그래 알았어 끊어. 아범 보아라. 미안하다. 나 가출 온다. 나 있지? 두 여성 동지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후문으로 그냥 슬쩍 사라지니까 그렇게 알고 나 찾지 마. 두 여사님들 손 마주잡고 정답게 히히호호 화해할 때까지는 나 집에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두 여사님들 응? 화해하거든 응? 신문에 내라고? 그럼 갈게. 이만 끝. 아이고. 아, 오지 말라니까 뭐하러 왔어요. 깨나면 곧바로 들어갈 텐데요. 웃어? 어떻게 알았어요? 신발 없는 거요? 신발도 못 신고 달려나갔잖아 둘 다. 웃음도 나오겠다. 그래, 많이 다쳤어? 놀랬어요. 많이 놀랬나 봐요. 다행히 차가 급정거를 해서 간만에 차로 부딪히진 않았어요. 놀래서 넘어진 거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운 나쁘게 차에 치였으면 어쩔 뻔했어. 아버님 뭘 하세요? 안 말씀 안 드렸죠? 안 계셔. 어디 가셨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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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이요? 조용히 해. 나 커피 한 잔 뽑아다줘. 알았어요. 깨어나시면은 퇴원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별 이상 없으니까 염려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저 부인께서 임신 중인 거 아셨어요? 네? 당연히 유산될 위험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몸 조심하셔야죠. 저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신?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병실 안에 있는 저분이 지금 임신한 겁니까? 임신이? 아니 부인 아니십니까? 아, 네, 저 그게 저 네, 아 됐습니다, 네. 아 저 근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6주 돼갑니다. 와.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모님요. 어머나. 사모님 여기 왜 내리십니까? 예, 고생 많죠? 오늘 밤 촬영 있다 그래서 밤탕 좀 준비했어요. 촬영 다 안 끝났나 보죠? 어디요? 다 끝나고요. 지금 술 한 잔씩 하러 가십니다. 아, 그래요? 손잡고 걸어간 길 모두 아슬아슬.
이제 보니까 참 이쁜 데가 많아요. 아니, 그래요? 정말 이뻐요. 난 내 작품만 빛나게 해준다면 누구든 다 이뻐요. 난 이래 미친 사람이 좋거든요. 이야, 기분 좋다. 아, 저 그럼 맨입으로 그러지 마시고 뽀뽀라도 한번 해주세요. 뽀뽀? 내 작품만 빛나게 해준다면야? 까짓것. 와! 장디야, 장디. 이쪽. 이야!